예, 안녕하십니까. 신동구 자유애국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신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신동구 제독이 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뭐, 나라가 어수선한데 참 나라가 세월이 어떻게 어수선한데,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 목도 가버렸습니다. 예, 그러시네, 목이. 예. 이제 저도 목소리, 이제 목 감기, 기침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예, 목소리, 감기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철이, 갑자기 날씨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예, 이게 중간에 좀, 혹시 또 기침 나오면 또 결례되는 하여튼 예.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뭐, 조국이 뭐, 나는 몰랐다, 뭐, 50차례 뭐, 이야기했는데, 그 기자 간담회를, 민주당 출입, 그 기자들만 불러놓고 출입, 뭐, 간담회를 했는데, 나는 몰랐다, 50번을 했대요. 가족분들도 아, 몰랐다, 그랬어. 그게, 저, 웅동학원도 몰랐다. 그제 했잖아요. 9월 2일 날. 그게 여야 합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당연히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청문회 절차를 안 거치고 장관된 사람이 없죠. 법이 그래 돼 있고. 근데 청문회에서 이제 보고서가 채택 안 됐는데도 무리하게 대통령이 임명한 게 많잖아요. 아마 역대 정부 최고일 거예요. 그게 무자격, 지금 현지 정부에 장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각종 비리가. 근데 지금 이 조국 이 법무부 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 종합 저 비리 그 세트라고 볼수 있어요. 그 역대 장관들 그 비리 있지 않습니까? 의혹. 이거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것 같아요. 안 걸리는 게 없어. 그 한마디로 가족 사기단이라는 뭐 이야기까지 그 나오는데 주가 조작 이미 지금 범죄 뭐 8월 지난달 8월 9일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게 저 장관 후보로 지명을 했거든요. 다른 장관 5명하고 6명을. 지금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오늘 9월 4일이죠. 8월 9일날 지명을 했는데 불과 한 5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 한 달이 다 돼가는 거예요. 한달 내내 이 조국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이건 뭐 이게 엄청 시끄럽잖아요. 지금. 이런 분란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너무 국민들 상식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그, 2년 전 5월 9일, 취임식 때, 제일 내세운 게, 어? 그 뭐야, 평등, 공정, 정의를 내세웠잖아요. 절대 반칙과 이게, 저, 그, 기득권 용납 안 하겠다. 어? 그, 정의로운, 그, 저, 결과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뭐 적폐 수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적폐 수사.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명색이 그 법무부, 그것도 장관이 법치 수호의 보루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법치행정 책임자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비리 덩어리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말이죠.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저, 지난번, 이틀 전에, 그, 자칭 셀프 청문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자 간담회를 해가지고, 변명하고 떼우려고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근데 기자들도, 지금 뭐, 말이 많은 게 뭐, 신의 한 수, 유튜브 광고도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쫓겨났어. 출입증까지 받고 앉아있다가, 신의 한 수는 안 된다고, 뭐, 내보내고 가는 그러니까 거지. 그거는 말이 안 돼. 언론 하여튼, 탄압하는 그런 이거 거잖아요. 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출입 기자들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 형식부터 잘못된 거야. 기자회견을 하려면은, 그, 종로구에, 뭐, 적산 현대빌딩인가 있죠? 그게, 법무부 장관 청문 준비단이 거기 있단 말이야. 그게 매일 출근하잖아요, 조국 후보자가. 거기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기자들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 나와 있는 기자들은 조국이 그 후보자에 대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이고, 전문성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거는 이거, 맞지도 않고 더불어민주당 출입 기자들만 이 맛이 맞게 한 거예요. 완전 짜고 치는 꼰수들이고 아니 그다음에 그 이게 예 국회법상으로도요. 국회 청사 및 회의장 사용 내규가 있어요. 예 이거 위법이래요. 위반이래요. 그래서 이게 저 국회 사무처장이 누굽니까? 저 유인태. 예이 사람 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잖아.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국회법까지 위반해가면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깔아준, 그게, 그러다 민주당, 그다음 수석 대변인이 사의를 보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무려, 11시간을 했어요.
세 분을 나눠가지고, 예. 11시간 동안 100여 가지 질문에 쏟아져야 되는데, 그 절반 이상 전부 거짓말이야. 아, 모르겠다는 거야. 예. 예. 저, 아니, 그니까, 아니, 근데.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이야기한 게, 오늘 본 거 보도 보면은, 그것도 다 거짓말 또 다시 드러나고 있어. 그니까, 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나 이해가 되는 게 하도 뭐가 많고 자기도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놓으니까는 글쎄요, 제가 뭐라고 자기 한 말도 지금 헷갈리는 거야. 자기가 워낙 거짓말을 제가 원래 거짓말한 사람이 거짓말을 잘 그,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저기 뭐야 그 원래 기자들 있는 데서 할 것 같으면은 그 기자들은 2박 3일 할 수 있는 2박 3일 내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문 기자들이니까. 아 그래 하는데 그 네. 전문성이 없다니까 이번에 그 저 지난 더불어민주당 최력 기자들 했는데 예. 기자들이 갑자기 기자 간담회 한다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 아 기자들 한번 자기 질문할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죠.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자기 소속 언론사에 자문을 구하든지 예. 기자를 대체하든지 뭐, 예. 뭐 해야 되는데 예. 뭐 한 시간 반 전에 통보해가지고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응급기를 해가지고요 예. 기자들 그 질문한 거 보면 굉장히 엉성해요. 제가 보면 저게 뭐 기자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예. 반박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예. 딱 3시간, 오후 2시부터, 조국 후보자는 11시간을 했고, 예, 예. 자유한국당은 3시간을 했는데, 예. 조목조목 거기 딱 근거를 반박하는데, 전부 거짓말이야. 아... 큰일 났어. 그리고 오늘 동양대 그 문제가 나왔는데요. 예, 예. 부인이 그 정경심, 이게 실명이 나왔는데, 그 동양대 그 교수예요. 예. 부교수인가 조교수인가 모르겠는데 예, 예. 교수로 돼 있고 동양대 영어 뭐 센터가 있대요. 예, 예. 그 센터장이야. 그런데 예. 그 조국 그 후보의 딸이 예. 동양대 그 총장상을 받았다. 예, 예, 예. 그다음에 그 동양대 인턴을 했다 하는데 예. 인턴도 지금 굉장히 억투성이고 예. 총장상은 아예 동양대에서 부정해 버렸어. 준 적 없다고. 준 적 없다. 총장이 그래 버렸어. 그래서 그게 예. 최승의 총장인데요. 예.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식사한 적이 있어요. 예. 사람 굉장히 그, 얼고든 분이고, 그,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총장이 그랬어. 나는 전혀 그렇게, 준 적이 없다. 예. 그리고 동양대에서도 보니까, 뭐, 조국 후보 측에서, 그게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예. 지원할 때 예예. 거기에 자기 소개서 들어가 있어요. 예예. 그래서 거기에 첨부된 그 동양대 총장 그 초청장을 예. 대조를 해보니까 이 동양대 양식이 아니래요. 인정번호도 틀리고 위조인 겁니까? 그러니까 위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오메? 야 이제 위조까지 저거는 뭐 공문서 위조인가 사문서 위조인가 사문서 위조. 위조에 야. 대한 그게 이제 사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예, 업무방해 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완전 구속감이에요. 구속인데 일단 이게 행사처벌 받는 거야. 이게 왜냐면 조국 부인이나 예. 그 딸까지 왜냐면 직접 당사자니까. 이거 조직적이죠. 예. 조직적 이게 완전 이게 내가 보기에 이게 이분이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참 이번에 너무 그 진면목이 예. 드러나 버렸는데 그 이제 그 우리 옛날 시골에서 옛날 그 어르신들이 헛똑똑이 이런 이야기는 예, 그 똑똑이 예, 집안 똑똑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예? 말은 하는데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시골에 예, 예. 굉장히 똑똑한 척 보여 애가. 예. 근데 그 똑똑이야. 딱 그런 것 같아 이게. 그게 빈보이라는 말이죠. 빈보이 백치 아, 미남. 예. 백치 미남. 대가리 든 건 없이 말이죠, 자기. 예? 근데 이분이 그 이 부부가 예. 그 자녀에 대해서 말이에요. 예. 저는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예. 제나 우리 집사람 그 기준에 맞춰서 애들을 강요를 안 해요. 예. 애들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고 지원을 해주지만은 애들 자기들 세상이 있잖아요. 예. 자기들 세상이고 자기들 행복이 있는데 그걸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야. 예.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근데 애 둘이 키우면서, 큰애는 대학 졸업해가지고, 예예. 뭐 지금 대기업에 잘 근무하고 있지만은, 예. 둘째는 아직도 대학 4학년인데, 예. 대학이 그래, 배민치 않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예. 제가 한 번도 대학을 어느 대학 가라, 인류대학 가야 된다, 이 얘기 강조한 적 없어요. 근데 왜냐면 애들, 자기들 세상이 있거든.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눈높이를
자기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애를 눈물에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딸의 그 능력이나 이게 예. 영향이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수학 전문대학 수학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7개 학기 내내 예. 계속 유급 그걸 심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실제 유급도 받고. 그런데 예. 또 물론 장학금도 받아가지고 그것도 예. 뭐 특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 수학 능력이 없는 거야. 원래 외국에서는요, 선진국에서는 대학교는요, 예. 그 수학 능력이 안 되면 안 가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가 굉장히 힘들거든. 예. 제가 미국에서 한 두 번 유학을 해봐서 아는데, 또 대부분 선진국에서 유학해본 분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대학 공부가 빡세다고, 예. 그냥 대충 학점 안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수학을 하려면은 수학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대학 진학률 우리나라처럼 뭐 80% 90% 안 되잖아요. 그죠. 예. 20, 30% 밖에 안 돼. 예. 나머지는 고등학교 이하로 해서 또 충실히 다 자기 적성에 맞게 행복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무리하게 이렇게 의과대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공부가 그 힘들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럼 뭐하려고 나를 보내냐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총장 표창장까지 위조해가지고 또 인턴 경기 이런 것도 키스터 오늘 또 그 이야기에 나왔는데 예. 키스터 인턴을 갔다가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예. 키스터 옛날 초등학교 동창이 있었대요. 예예. 그 박사가 근무하고 있는 거기 부탁을 해가지고 교수한테 부탁해가지고 인턴을 이었는데 예. 이 교수가 안 들어있고 B 교수라는 사람한테 인턴을 3주를 해서 들어갔는데 예, 예. 딱 이틀 나왔다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퀴스트에서는 인턴 뭐 저기 경력 증명서를 발급을 안 했대요. 예. 근데 자기 소개서에는 예. 그게 들어있다는 거야. 퀴스트 인턴 3주 한 거. 이러니까 퀴스트 그 관리 책임 졌던 그 교수는 예. 아 내가 그거 해준 적 없다 예예. 하니까 정경심 그 조국 부인의 예. 친구가 예. 그러니까 다른 교수가 처음 소개해준 대리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놓는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놓는 것마다 위조 예. 거짓말 뭐 이렇게 계속 반복 지금 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고구마 줄기처럼 뭐 양파 이야기도 넣었잖아요. 강남 양파. 예, 예. 까면 깔수록 계속 거짓말이 나오고 의혹이 나오고 새로운 비리가 나오니까 예, 예. 위협 사실이 나오니까. 그런데 예.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6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지금 대부분 이제 언론의 예측은 그때까지 안 주면은 바로 임명한 절차로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저 상식이 안 맞는 게 문재인 대통령 말이죠. 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강국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의드리는데 이거 조국 법무부 장 후보잖아. 철회하십시오. 철회요. 뭐 그런데 이게 지금 저 민주당이 주선한 그 언론 간담회 후에 예. 오늘 여론조사 발표를 보니까 예.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찬성률이 높아졌대요, 오히려. 그게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 논리가 들어요, 정치적으로. 네, 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의 문제예요. 법치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라니까. 예. 근데 이게 무너지면요,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면 대한민국은요,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 이름 낼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많은 법을 위반하고, 예. 도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법치 행정의 책임자로 있다. 예.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니까요. 네? 이거 진짜 철회해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조국, 단순히 조국 문제만이 아니고 그 586 운동권들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왜냐면 여론, 이거 뭐 여론 조작, 드루킹해가 여론 조작, 네이버 댓글 조작, 그러니까는 조작하는 건 기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저 광주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도 국무총리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아 그때 그런 적이 있어 작년 그래가지고 그래 그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그 교과 과정 그 교과서를 바꾸는데 교육부 도장 장관 또 직인을 또 위조해가지고 뭐 했다가 난리가 나고. 그냥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위조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586 운동권 전체적인 그 같습니다. 제가 그러게, 볼 그게요. 지금, 그, 저, 안보 문제가 이걸로 돼 때는. 있다니까. 지금 남북, 그 북한 문제도 계속 거짓말이야. 그니까요. 그리고, 뭐, 평화 평화인데 전부 거짓말 평화야. 거짓 평화. 위장 평화야. 왜냐면 국민들이 이거 이제 다 알아버렸잖아. 작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전쟁 끝났다. 평화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핵 폐기하기로 나한테 약속했다. 또 미국 가서 트럼프한테도, 대통령한테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세 번은 열리고, 미북 정상회담 두번 열리고, 세번 열렸죠. 판문점 6월 30일 포함하면.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핵 하나도 폐기한 게 없어요. 신용도 안 해서, 완전히 국민들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 나왔고 말이에요. 이게 전부 거짓 정권이에요, 거짓. 일어났는데, 자, 지난 9월 1일, 8월 22일 날, 뭡니까, 지소미아 파기 결정했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는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축의 축. 린치핀이에요. 이게 빠지면은, 린치핀 있잖아요. 마차 같은 데 린치. 빠지면, 바퀴가 빠질 뻔하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마차가 굴러갈 수 없잖아요. 전복된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성격을 가지는 협정이에요. 이거 다, 시간 강의에서 다 설명을 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 안 하겠는데, 그런 중요한 협정을, 예? 파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유효가, 금년 11월 2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11월 22일까지 양국이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 1년씩 되는 거예요. 근데 종료선을 한 거예요. 11월 20일 끝난다. 그 11월 23일부터는 한일 군사 정보 교류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협정이 3년 전에 그냥 2016년 11월 23일 날 체결을 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때 체결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했어요. 국무회의 심의. 근데 이번에는 국무회의를 안 해, 안 했어. 심의를 안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있잖아요, 청와대, NSC. 거기 뭐 6명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포함 7명이죠. 대통령이 마지막 그 심의한 거를 최종 해가지고, 뭐 3대 3인가, 3대인가, 4대인가, 뭐 하여튼 대통령이 최종 결심해가지고, 이걸 파기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헌법 제89조에 말이죠. 선전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는 그 반대로 강화. 직구하고 또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이나 딱 내기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아 그거 지소미아 파기만큼 중요한 사항이 없잖아요 이게 안보야 그 촉이 흔들흔들는데 아니 그이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에요 예예 그거 안한 거야 그럼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여기에서 지난 9월 1일 날 이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심동구 자유의혹TV에, 그날 제가 이거, 제 집에 조그마한 그, 방에서, 그냥 그 스마트폰으로, 이 성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성명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 위원, 아마 헌재에다가 위원 그 소송을 할 겁니다, 이거.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지금 국민을 속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속인 거예요. 지소미아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는 심의 의결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안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헌법에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완전 국민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미국하고 다 협의했다고 한거 아닙니까? 지소미아 파기. 아, 그 협의했다고 몇 아홉 번이나 협의했다고도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미국이 다 안보실 그 김규건 안보실 그 1차장인가요? 그 육군 저 중장 출신인데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근데 국익은 무슨 국익입니까? 국익의 제일 우선이 국가 안보지. 근데 저 거짓말이야. 미국에서 바로 그 다음날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또 국방부에 미 국방부에서도 매우 강한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그다음날 또 하니까 거짓말이다.
예.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 예. 문재인 정부가 한국 정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그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죠. 대망신이. 그런데 이제 그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를 외교부를 또 외교부 1차관이 초치를 해가지고 초치가, 예. 또 그게 이따 물어라. 그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발표하지 말아 달라고 예. 얘기한 거야. 예. 예. 미국이 끔찍합니까? 그 다음날 또 발표해서 매우 실망스럽다. 하원이 완전히 지금 엿장나고 예. 있는데 예. 북한은요 아주 지산미역 파괴된 이야기가 없다가 파괴 잘했다 이렇게 예. 놓으면서 예. 미국하고 저 북한 핵 문제는 예. 너희는 한국 끼지 마라. 예. 남조선은 끼지 마라. 예. 미국하고 우리하고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는데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중불락에 나서지 마라. 중불락에 나를 무슨 뜻이야? 중불 중불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제 집안에 불을 끄기에도 바쁜 지경에 처해 있다. 아. 네?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사면초가 오면초에 빠졌다. 이게 북한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이거 계속 그냥 허무문화 켜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작년에 4.27 남북 정상회담 뭐 이후에 쭉 이게 뭐 그 평화 뭐 모두 조성해가지고 거짓 평화 쇼를 하면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9.19 특히 평양 갔다 와가지고 예. 연내 서울 답방하기로 했다. 예. 4.27 남북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그랬죠. 예. 또 계속 서울 답방 얘기하다가 못했잖아요. 예. 해를 넘겼잖아요. 예. 지금도 이번 11월 달에 한국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예. 부산에. 거기 김정은이가 참석하는 것처럼 띄우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허물켜고 있어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작년 9.19 그 평양 정상회담 갔다 오면서 김정은한테 저 이제 풍산개를 그 선물을 받아왔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새끼를 6마리를 낳았어요. 작년 11월 달에. 이거를 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에 예. 딸과 사이가 있는 태국 그리고 우리하고 전혀 안보 군사 정보 교류할 필요가 없는 그게 하고는 이제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예. 이번에 순방을 가셨잖아요. 가기 전에 이걸 저 풍산개 새끼 6마리를 예. 한 마리 그럼 한 마리 풍산개니까 개새끼잖아요. 개새끼. 개새끼. 예. 개새끼 6마리를 지방 정부에 그 저 분양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게 저 9월 3일 날 예. 인천시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김정은 그 풍산개 새끼 입양 한영식 하라고 야단났어. 무슨 개새끼. 청와대에서는 또 한송식을 하고 말이에요. 무슨 개새끼. 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도대체 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저 개새끼하고 말이야 조국 막 보이나 그 사람들만 중하나 예. 안보가 중하나 법치가 중요하나 도덕이 중요하나 공정이 정의가 중요하냐 이거를 제가 진짜 대묻고 싶은 심정이다라니까요. 개새끼하고 조국이면 중요하지. 일반 국민들은 뭐 개새끼 취급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한다는 이야기 맞는 거예요. 이거 뭐 50분이나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이게 완전 이건 상습범인데 이거 저기. 그리고 지금 그 광화문에 그 탈북 모자, 예. 그거 참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저 아직 그 저 출상을 못했죠? 예, 뭐 정부에서 뭐 이렇게 뭐 합의를 뭐 시신을 뭐 안 내는 그런 데 대해서는 거기인데 통일부 장관 같은 사람이 최소한 그거 가서 그 문상도 하고 그 대책도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네? 그 통일부 그런 데는 아무런데. 북한의 개새끼보다 못합니까 탈북자들이? 예? 그러니까는 지금 뭐 탈북자들 또 뭐 자살하고 뭐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예. 이제 천벌 받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정부가 예. 그런 식으로 인권 입에 달고 있었고 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걸 많이 내세웠잖아요. 또 그걸 많이 팔아가지고 예. 이미지 그 메이킹하고 그랬는데 예. 지금 북한의 인권은 완전히 실종돼 버렸잖아요. 그것도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탈북자들은 인권은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어요, 지금. 아니, 풍산계에 드리는 정성에 예. 나는 100분 1이라도 탈북자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예. 좀 챙겨보면 좋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풍산계는 그리, 그 적장 말이야. 그, 우리 전, 어? 정말 그 반인도 전범 아닙니까? 예. 그 놈이 준 저, 이, 저, 도발의 운영이 준 개새끼는 그렇게 애지중지 하면서 예. 어? 하나원이라는 있잖아요. 탈북자 단, 예, 예, 그, 저, 저, 지원 단, 그, 기관. 예, 예. 그런데, 그나 탈북자 단체. 아니, 한 번이라도 찾아가 봤느냐? 또 청와대 초청했느냐? 예.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관심을 내본 적이 있느냐? 예. 개새끼 100분의 1만 좀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예. 예, 일단, 그리고 지금 사랑의 선물. 예, 사랑의 선물. 6,200명이 넘었습니다. 아, 이게 저 흥행이 좀 된 뭐, 저는 잘 몰랐는데. 예, 예. 이게 저예산 독립영화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힌트다. 지금 이게 저예산 독립영화 같은 게 만 명만 넘으면은 이게 예. 그 흥행에 성공했고 예. 그리고 저기 5만 명이 보면은 상업영화 1,000만 명 보는 거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근데 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처음에는 막 매진 행렬도 보이고 해가지고 일단 5천 명이 넘었다는 거는 아 상업적으로 흥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관이 그러니까 관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관이 많으면 이거는 몇십만, 몇백만 볼 수 있는 예, 그런 예. 영화다. 이게 그런 이제 정평이 났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김복동이라는 그 뭐 다큐멘터리 그 위안부 할머니 그 다큐멘터리를 정부에서 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뭐 전국에 상영관 200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계속 상영을 하니까는 그러면 횟수로 하면 하루에 몇백 회를 그 저기 상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7만 명이 안 봤어요.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반일 감정 하려고 하는데 반일이 안 먹힌다. 그러니까 관을 열었는데 한 명이 보든가 한 명도 안 들어가든가 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영화를 많은 국민이 보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원은커녕 예. 이게 상영관들 있잖아요. 예. 정부 눈치 본다고 예. 이거를 잘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예? 예. 아니 그 실정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계가 예. 완전히 좌파에 장악돼가지고요. 예. 웃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기도 보니까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축 이사장과 신동구 예비역 해군 제독 등이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 조선일보에 난 겁니까 이게? 네, 조선일보. 아, 그 제독님 그 홍보 저기 제가 이거 시사에 가서 예. 그걸 촬영해서 제 유튜브 방송에 올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간에 지금. 국민은 뭐 사랑의 지금 CGV하고 명보 아트홀하고 그리고 메가박스 송파 합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서 좀 많이 보시고. 예. 그리고 근데 저한테 문의 오신 분들 많더라고. 예. 제가 SNS에 이걸 좀 소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상영? 저도 어디서 상영을 잘 몰라가지고. 네이버에서 CGV 예매라고 치시면요. CGV 치시면 예매 사이트가 있어요. 아. 그 예매 가셔가지고 사랑의 선물. 치면 딱 하면은 쭉 나오는데 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죠. 네, CV 압구정에서는 이게 좀 많이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메아박스 송파 합의회인데 아마 이번 주 뭐 말 정도 되면은 또 뭐 흥행이 봐가지고 더 연장할지 말지 결정 난다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저지 단체 관련 관람 30명 이상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문의를 하시면은 이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십시오. 그 02711-9642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고, 사실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계속 그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 오늘 아침에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인권 문제 계속 나오고. 예, 예, 예. 이거는 해리 엘스 대사님 요즘에 뭐 한국에 행사 안 하시더만. 예, 예, 예. 해리 엘스 대사님하고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한 경로가 닿는 대로 예. 한번 근일 하려고 그래요. 예. 그 주한 미 대사관에서 예. 또는 뭐 미 대사관 직원들 대사하고 예. 그 상영관에 초청해가지고 한번 관람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 유엔에 상영이 돼요. 유엔 상영이 되고 청와대에서 봐야 되고 주한미 국회에서도 봐야 돼요. 주한미군도 다 같이 봐야죠. 그러면 예. 주한미군 사령관도 하죠. 하여튼 뭐 각 미 이사단 같은데 그다음에 한미연합 사령부 이런데 다 한번 저 상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 버전도 있다더라고. 영어 버전도 있고 하니까 뭐. 하여튼 이 영화를 보면은 예. 가족 얘기가상입니다. 가족.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실상은 물론 아시고 예. 이거 우리가 이래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예. 북한 주민들 우리가 진짜 그
자유해방을 위해서 예.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치. 그걸 가족이 그냥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모처럼 눈물이 그냥 난다고요. 이 예. 영화를 보면 사람이 순수해져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참 너무 영화 작품 수도 높고 예. 주제도 좋고 그러니까요. 잘 만들었어요. 예, 잘 만들었어요. 예. 하여튼 뭐, 꼭 그 보시기를 예. 권장드립니다. 꼭 좀 보시고 그리고 각 교회나 이런 데서 예. 그 뭐 초청해가지고 예. 교회에서 상영하실 때가 있으면은 예. 저희 쪽에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또 예. 협의해가지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김윤 감독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 하시면 여기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예. 그 우리 저 승 대표님도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아무튼간에 뭐 댓글로 또 뭐 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예.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